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집에 있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고요. 9시 56분. 제가 이제 자려다가 지금, 옥상이 걱정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10도. 10도가 조금 안 되죠. 10도가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뒤에는, 뒤에 천막 말아 올려놨던 거 쳤어요. 쳤고, 근데 여기 옆에 또 이쪽 옆에 저쪽으로는 다 뚫려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긴 다 뚫려 있고 지금 다육이들이 저렇게 아가들이 저기 네트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좀 걱정되고요. 그리고 여기 창은 추위에 잘 견딘다 그래서 여기는 안 덮었고요. 여기도 비닐막으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끝에만 보이시죠? 이쪽으로 끝에만 이렇게 됐어요. 되고 여기는 여기 아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스티로폼 여름에도 대놨었거든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덮어줘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분갈이 한 아이들인데 안 덮어줘도 될 것 같아서 안 덮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뽁뽁이로 오늘 낮에 제가 꼭 싸야 될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싸주었습니다. 싸서 이 안쪽으로. 그리고 담요도 덮어놨고요. 보시면 아직 분갈이 안 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안으로 다 들여놨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천막을 쳤고요. 여기, 여기는 이제 옆집이랑 붙어서 옆집에서 자꾸 이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요거는 요쪽은 치고 말아놨었죠. 말아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놨어요. 근데 여기 짧아요. 이렇게 놀이터가 한 20cm 올라갔죠. 올라가는 바람에 짧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아직 안 쳤거든요. 비닐막을. 왜냐면 내일 새벽하고 모레 새벽만 또 1도로 내려가고 또 한 15일 동안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제가 일단 안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뽁뽁이 모아놓은 거에다가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또 담요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자는데 잘 건데 모르겠어요. 여기 네트망에 걸린 아이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꼬지들은 제가 뺀다고 뺐는데 저 아이들도 이꼬지다. 저 아이들 몇을 또 더 빼고 더 빼서 여기 아래로 여기 보시면 여기 담요를 덮어놨거든요. 담요를 덮어놨는데 요 아래 여기 이꼬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꼬지들이 피신을 했습니다. 여기 이꼬지들 요다이 더 꺼내서 여기다 피신을 시키고 오늘은 이렇게 오늘 내일은 내일 새벽이 춥겠죠. 영상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 아래쪽에 보시면 저렇게 흰 비닐막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저 아래 보이시죠? 흰색 비닐막이랑 스티로폼 조각 있는 거랑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을 걸로 할 것 같은데 이쪽하고 이쪽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문지도 덮어주고 뽁뽁이도 덮어주고 뽁뽁이가 창고에 또 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고 오늘 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거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영상을 담아서 근데 너무 예쁘네요. 아이들이 물들어가지고 노조도 예쁘고요. 여기 피델레오던가? 피델레오 같아요. 피델레오 맞아요. 여기는 플로리디티. 이야 예쁘죠? 체리로즈. 밤중에 봐도 아이들은 예쁘네요. 역시 다육이들은 빛이 나네요. 콜로라타. 이야 멋집니다. 지금 제가 멋지다고 타령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어울까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영상 이어서 찍어서 올릴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거를 꺼야 됩니다. 지금 두 개를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꺼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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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끌게요. 내일 아침에 봬요.좀 전에 제가 8시에 올라와서 영상을 담았는데요. 또 카메라를 킥 돌려서 어지러운 것 같아서 다시 영상 담으러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0분이고요. 온도가 아까 6시 반에 사진으로 제가 남겼는데요. 사진으로는 7도, 8도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8시에 올라왔을 때는 7시 한 57분 정도에는 8도, 9도, 8도? 8도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10도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천막이, 천막 여름에 말아서 올려놨던 거거든요. 올려서 여기 끈 보시면 까만 끈 보이시죠? 그걸로 딱 묶어가지고 올려놔가지고, 올려놨던 거를 제가 이제 내렸습니다. 내리고 또 이쪽도 천천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말아 올려놨던 거 내리고요. 저기 지퍼가 있어서 또 문만 올려도 되고요. 저쪽은 옆집이랑 가까워서 제가 항상 말아서 올려놓고 저기 지퍼로 문을 열어놓으면 햇볕도 잘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천천히 제가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카메라로 제가 한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영상을 보면 휘릭 휘리릭 갑니다. 이렇게 났어요. 오늘 새벽 영상 1도, 내일 새벽도 영상 1도입니다. 그러면 저기 네트망에 걸린 아이들이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해요. 조금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입꼬지들은 그러니까 요 추위에 약한 아이들이 입꼬지들 어린 아이들이 제일 약하다고 합니다. 저도 또 여기 옆에 아파트에 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입꼬지들 또 이렇게 창들도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이 추위에 약하대요. 창들도 얇은 아이들보다는 두꺼운 아이들, 군생들도 두꺼운 아이들, 줄기에 또 줄기가 두꺼운 아이들, 그런 뭐 나울하고 또 저게 뭐죠? 하나 또 제가 이제 냉해를 입힌 아이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냉해를 입혔던 애가 2년 전에 제가 이제 냉해를 입혔던 애가 홍매와 닐리패드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워 이렇게 물이 많은 아이들이 약하대요. 추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매와도 다 싸놨고요. 닐리패드도 쌌습니다. 다 이렇게 쌌어요. 우주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나울 큰 아이는 안 쌌어요. 아직 이제 나울 큰 아이도 오늘은 싸주려고 하고요. 어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이렇게 아래에다가 비닐막도 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고요. 진짜 노가다 아닌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들은 좀 추위에 좀 강하다 해서 그래도 이렇게 안 덮었고요. 저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난리입니다. 난리 놀이터가 난장판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잤어요. 이렇게 하고 담요로 덮어놓고 좀 전에는 뽁뽁이가 덮어져 있었는데 지금 올라왔더니 또 뽁뽁이가 이쪽으로 이제 열렸네요. 그리고 여기 아가들 입꼬지 아가들 요 속에
후레뉴도 작년에 제가 입고지를 요 후레뉴거든요. 이도 군생인지 일두 군생인 일두인지 일두 하나씩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안 써놔서 잘 모르겠고요. 올펫도 다 입고지입니다. 여기 아가들 너블리로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가들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담요로 덮어놨고요. 저기도 저렇게 이렇게 하고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만 새벽에 춥지 영상 6도 7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 6도 7도 올라가면 물을 푹 주려고 합니다. 11월까지는 아이들을 튼실하게 물드는 것도 좋지만 물만 드는 것보다 튼실하게 만들어놔야 12월, 1월, 2월까지 물을 많이 안 주어도 이 아이들이 튼실하게 잘 큰다네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조금 체계적으로 올해는 제가 이제 조금 배운 만큼 체계적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 내일까지 새벽에 춥고 나면 물을 진짜 호수로 푹 줄 겁니다. 푹 줘갖고 이 아이들을 최대한 튼실하게 이것도 외부에 있더나 저쪽에 문 쪽에 있더나 들여다 놨더니 예쁘죠. 물이 참 예쁘게 들었어요. 수영도 참 예쁘죠. 꽃바구니 들어온 데다 제가 꽃은 빼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요즘 많이 예뻐지고 있는데요. 또 물을 주면 또 미워지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이 아이들이 정말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튼실하게 만들어 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11월은 우리 아이들 튼실하게 만들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는 이렇게 잡고요. 오늘 밤에도 또 이렇게 다 이제 빨리 걷어줘야 합니다.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으니까요. 빨리 걷어주고 오늘 밤에도 이렇게 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11월은 아이들을 물을 푹 주고 튼튼하게 튼실하게 만들어서 겨울 동안 잘 클 수 있게 하는 게 놀이터의 목적입니다. 아우 너무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오늘 놀이터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옆에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느라고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